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대미를 장식할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해리스 견제에 나섰습니다. 시카고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이 연일 가득 차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취재진들은 이번 주 내내 열띤 취재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직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오바마, 클린턴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했고 부통령 후보인 월즈는 자유를 위한 싸움을 천명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It's the fourth quarter. We're down a field goal. But we're on offense and we've got the ball. 잠시 뒤 이곳에선 이번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리스 캠프에선 미국의 미래에 대해 연설할 것이라며 중산층이 살아있고 자유가 보호받는 나라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protect this country from Trump. You should vote for Harris because she will protect you.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 번째 맞불 유세를 위해 경합주 애리조나 남부 국경을 찾았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다며 해리스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It shattered so many families' lives and stolen so many incredible young lives. And it's also really badly hurt our black population and our Hispanic population because these people are taking their job. 이런 가운데 애리조나 경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폭스 뉴스가 전했습니다. 시카고에서 SBS 김용태입니다.